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엔진4에서 작업하다 필요 없어진 CPP 클래스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게임 개발을 하다보면 작성한 클래스를 삭제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설계와 기획이 완벽하고 끝까지 수정할 일이 없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사람은 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한 번에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수정은 없을 수가 없겠죠. 특히 프로토타입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면 작성해둔 클래스가 필요 없어져서 삭제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에디터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이렇게 우클릭하고 삭제 항목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P 클래스는 우클릭해보면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삭제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CPP 클래스를 무작정 쌓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어진 CPP 클래스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없어진 CPP 클래스를 삭제하기 전에 언리얼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지우고자 하는 클래스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선택한 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폴더의 소스 폴더에 남아있는 클래스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 역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해줍니다. 프로젝트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에디터를 다시 실행합니다. 위 과정을 거친 다음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면 필요 없는 CPP 클래스가 성공적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PP 클래스 삭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삭제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관련되어 있거나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라면 삭제하기 전에 경고창을 띄워주고 정말로 삭제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CPP 클래스를 삭제할 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우고자 하는 클래스가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참조를 하고 있는지, 또는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이 CPP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진 CPP 클래스를 삭제함으로써 신텍스 에러가 발생한다면 프로젝트 재빌드 과정에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삭제한 뒤에는 오류 목록을 살펴서 클래스를 삭제한 여파로 발생한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 4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어진 CPP 클래스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